그러면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안녕, 여기는 지구 유치원. 오늘은 지구 박사님이 어떤 지구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모두 몇 살? 오늘은 계절 얘기를 할 거예요. 봄은 어떤 계절인가요? 꽃이 피는 계절. 꽃만 피나요? 아니요. 따뜻해요. 손 들고. 따뜻해요. 따뜻해요. 나무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 야, 또 선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진 거 맞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더웠는데 요즘은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서 너무 더워 보여. 여름은 또 어떤 계절이에요? 여름은 여름천도. 여름은 우리 알아. 더워요. 더워요. 땀이 나요. 땀이 나. 더우니까. 성규. 나무를 좋아? 추운 여기 가는. 우와, 다 벗고 하는 건 아니죠? 장마. 장마. 네. 야,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여름에. 그러면.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자, 이번에 호윤이 한번. 나뭇잎도 빨갛게 물들어요. 가을은 곡식들을 모두 수확할 때예요. 와, 겨도 수확하고 그치? 우리 매일 먹는. 가을에는 나뭇잎들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나뭇잎이 무거워져갖고 그치? 자, 이 계절은? 겨울! 아, 정우! 얼 것 같아요. 얼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이?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자, 이거 보고 여러분이 뭐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어디서? 스케일은 여기 올림픽에서 볼 수 있어요. 올림픽.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는 실내에서 볼 수 있죠? 네. 지금 여기는 실내야 아니야? 반가운데요? 실내가 아니죠? 네. 근데 아주 옛날에는 실내가 아닌 이렇게 아무데서나 겨울이 되면은 얼음이 얼었어요. 지금 얼음이 얼나요? 얼지 않나요? 얼었어요! 이제는 실내에서만 얼음이 얼고 밖에서는 얼음이 잘 얼지 않죠? 네. 얼어도 조금씩 얼기 때문에 스케이트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요즘 개나리가 핀 거 아세요? 네! 요즘 날이 더우니까 11월에도 12월 초에도 개나리가 폈어요. 왜 이렇게 겨울은 따뜻해지고 여름은 더워지고 그럴까요? 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뭔가요? 응? 지구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갑자기? 왜 또 누가? 응? 태양. 태양 때문에? 또 서한은? 우리가 쓰는 매연 아니면 우리가 쓰는 세제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아끼지 않아서 우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 여기는 북극곰이 사는 어디야? 북극! 남극에 곰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남극에는 없는 거 맞고요. 북극곰이 사는 북극인데 요즘 북극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도질이? 더우니까. 더우니까. 야. 또 체온. 더워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점점 지구가 더워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계절이 겨울에는 겨울 잡지 않게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 봄에 필 꽃이 가을에 피고 북극에는 북극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들이 어디 살아갈 곳을 다시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아까 지구온난화라고 그랬죠? 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거든, 기후변화. 이번 여름,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어. 그리고 최근 전라도는 가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해. 기후변화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은재. 나무를 많이 심어요.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요? 공기를 맑게 해요. 공기를 맑게 해주는데 어떻게 공기가 맑아지냐 하면 아까 서현이가 얘기했나? 이산화탄소 얘기했죠? 네. 100개가 있다고 하면 90개 이상이 CO2, 이산화탄소거든?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해결해 준다는 거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을 남기지 말아요. 음식을 왜냐하면 만드느라고 우리가 많은 그런 재료를 써야 되잖아, 그렇지? 또 서현이는? 꽃을 꺾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꽃은 뭐예요?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도 똑같죠? 다른 쓰레기는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안 되지만 그 쓰레기라고 버리려고 했던 거를 다른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또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짧은 거리인데 차 막 타고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전거 타고 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거나 지하철 타고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러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져요. 맞아요. 근데 우리 몸만 건강해지나요? 지구도 건강해져요. 다시 한번 지구도 건강해져요.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방금 지구 박사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우리 지구에 겨울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너희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너희가 한번 오늘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지구를 지키는 지구특공대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꼭이야.